일렉트로닉이지만 그 안에 라이브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이번 앨범에서도 데칼코만이라는 곡을 통해서 한국어와 EDM의 조합을 제 나름대로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음악을 쓰면서 EDM과 한국어 가사는 잘 묻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. 이러한 부분의 장벽을 많이 허무는 스타일을 계속 도전해 볼 생각이고 댄스 뮤직과 한국어 가사가 붙어있는 곡을 들었을 때 들으면 바로 관객들이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스크림 레코드를 통해 발매된 이번 슈라 EP는 제가 생각하는 동양의 흑과 백 음과 양을 곡적으로 표현한 앨범입니다. 많이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임레이였습니다.